안녕하세요. 저는 팀 052호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배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팀에서 전체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1기 연수생 팀 052호의 팀원 김현우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다른 두 팀원의 개발 서포팅과 ML 파트 그리고 파이썬 웹서버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052호에서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스펙트럼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사용자의 경험을 마인드맵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커리어에 관련된 지난 경험들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 형태로 경험을 정리해서 지난 경험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팀원 중에 한 명이 스펙을 다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팀원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하면 지난 경험, 스펙과 커리어에 관련된 지난 경험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 마인드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의 지난 경험을 정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존에 그런 이력이나 경험을 정리하는 서비스의 경우 상당히 딱딱한 문서나 혹은 그냥 파일로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마인드맵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이력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록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강점이 기존의 이제 다른 서비스들과의 차별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꼭 기술에 국한되는 문제점들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측면에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기능들을 설계할 때의 중요성들을 새롭게 배우게 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완전히 제 것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멘토 특강이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백엔드를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기술을 접함에 있어서 처음 그 기술을 접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멘토 특강을 통해서 그 멘토님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나 아니면 실무에서 직접 사용해 보신 경험을 통해서 이제 특강이 진행되다 보니 듣는 입장에서 그 기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와닿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 특강이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마 과정을 참가하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에 이제 개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파이썬도 프로젝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님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점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고통스러운 점들을 잘 겪어 나가면 분명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